2015년 SKT의 연습생이었던 그는 멀리서 그의 우상인 페이코의 롤드컵 우승을 지켜보았습니다. 2016년 페이코의 서브가 된 그는 아쉽게도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LPL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스카웃. 끊임없는 노력 후 2021년 롤드컵을 들어올립니다. 2023년 그는 고향인 한국에서 LNG와 함께 운명적으로 페이커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다전제 경기죠. 상현경은 선수로서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낸 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선수인 것 같고 선수로서의 책임감 같은 게 많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좀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21 World Champ, the MVP in the LPL regular season, an absolute force. 스카 선수는 예전부터 게임에만 집중하고 굉장히 조용한 선수였는데 그 덕분에 지금은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다시 맞붙게 되었습니다. 스카 선수랑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성장했을지 기대가 되고 빨리 맞붙고 싶습니다. 这是我就是因为我之前的成绩都是八强嘛所以在八强的时候再度击败就是去年击败我的战队我觉得这个对我来说非常有意义你们22年釜山的噩梦将在这里重现我们会让这里再度鸦雀无声 서로의 이기고 지고 하는 과정에서 Faker did get injured. They are on a 4 loss streak.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들도 있었고 100%의 T1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혁이 형, 지금 저는 많이 성장했으니까 지금의 저를 느껴보세요. 예찬아, 다시 만나서 반갑다. 최고가 되려면 저를 넘어서야 할 겁니다. All up to Team One. They are the last team remaining outside of the LPL from any region. Team One, run them over. This is the team the T1 fans want at the World Championship. Will not have it. Energy make their way into the quarterfinals. 8강의 마지막 날 이제 시작합니다. 상혁이 형 미안하지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예찬아 행운을 빈다. 멋지게 싸우자.